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샤라라. 하나, 둘, 빠. 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변을 하시고 기출을 하십니까? 이륜차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모델을 집중적으로 오래 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변 혹은 기출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질려서 혹은 다른 차종을 타고 싶어서 기변이나 기출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2016년에는 보험 가입 내역을 봤더니 차종 변경이 무려 5회 정도 됐더라고요. 와우. 1년 사이에 5번 정도의 차종 변경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변이나 기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바이크를 구매하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바이크는 아니고요. 같이 타는 동생이 그 친구도 기변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CBR650F인가 CB650F인가 그 차종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탔었던 바이크인데 다시 재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타봤던 기종은 재구매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번에 구매하는 650F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샀다고 합니다. 일단은 같이 가면서 이미 구매는 완료했고 바이크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제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저도 바이크를 한 번도 보지 못해서 한번 구경도 할 겸 제가 텐덤으로 GSG에 태워서 구매처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면서 그리고 재구매까지 하게 된 이유 등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용으로 변경 중이야. 시트요? 쇼바. 진짜로요? 응. 진짜로 그 세팅이 있어요? 응, 내가 발 안 다잖아 지금. 할게요. 어깨 잡고. 오케이. 뭐 텐덤 요령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 주세요. 뭐가 좀 밸런스가 안 맞거나 하면은. 야, 요령이 게 뭐 있어? 천천히 할 건데. 아니, 텐덤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혹시나 형한테 누가 될까봐. 그렇지.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사게 된 거야? 너 한참 전에부터 봤지? 아니, 그게 진짜 이게 완전 갑자기였는데. 잼잼이가 샀잖아요. 기발하고 나서 아 나도? 이러면서 하니까 그 잼잼이가 산다 그러기 조금 전부터 R3랑 500R를 조금씩 보긴 했어. 그러니까 카울 있는 게 생겨서 못 만지지 않겠어.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를 막 보고 그러다가 이제 계산을 때려봤죠. 아,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 검은색에 아크라 달린 게 딱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예약이 찼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서 이제 보다 보니까 신생 매물밖에 없고 뭐 다 그냥 봤을 때 그냥 키로수랑 연식 대비 얘가 순정이긴 해도 괜찮더라고요. 인천이고.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쇼부 보다가 그냥 잘 얘기가 돼서. 물건은 안 봤어? 안 봤어요. 아, 물건 안 보고 본 거야. 물건 안 보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왔어? 네. 아, 근데 650F를 타는 이유가 뭐야? 예전에 타봤다며? 네, 타봤는데. 타봤는데 또 타본 차를 또 가져온 이유가 뭐야? 그때는 제가 소유가 아니라 친구랑 렌트해가지고 500km 정도로 탔던 거고. 완전 소유가 아니어서 그냥 렌트였어. 500km면 그냥 하루 탔네? 거의 1박 2일 그 속초 당일치기로 이제 갔다 온 건데. 그 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얘가 일단은 또 뭐 차랑 이것저것 굴리려면 또 이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뭐 출력도 적당하고 연비도 적당하고 뭐 부품값도 싸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좀 이제 저 F 저 뭐야 카울 달린 거 바람 때문에 네이키드 그게 조금 컸어. 그래가지고 이제 칼라가 거시기 하지만.
아니 근데 알차 타는 애들은 뭐 무슨 랩솔 도색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네네. 그런 거 하는 재미가 있나 봐. 아니 뭐 저도 약간 효율적인 거를 좀 따지는 편이거든요. 제 기준에 효율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거의 그잖아요. 실용성 위주로 그냥 스크린 달고 뭐 랩 마운트 뭐 이런 거에다 그냥 머플러만 갈고 이 정도인데 오일도 보니까 두통 반, 필터 교환 안 했을 때 두통 반 다 갈면 세 통. 일반 오토바이보다 조금 덜 들어가네. 예, 보통 리터나 이런 다른 사기통보다는 한 반통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650F랑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차, 다른 브랜드 차도 있어? 아, 걔랑 비슷한 급이 거의 좀 독보적이라고 봐야죠. 얘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기통 중에서는 사기통이야 또? 사기통. 아, 사기통이잖아요. 아, 이기통인 줄 알았어. 이기통이면은 많죠. 그 닌자 650 이런 게 비슷한 급인데. 근데 이제 사기통이고 뭐 타이 온다고 뭐 이러다 보니까 F 차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은근히 얘가 인기가 많아요. 접근성이 좋아서. 다루기 출력도 적당하고.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겠는데? 많이 갈려요. 완전히 그게 어중간한 수준에서 더 어중간해지면 거의 변태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딱 형이 말한 대로 진짜 아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어중간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도련변이 같은 느낌이잖아. 딱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인데 오히려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딱 취향 저격일 수가 있는 거죠. 출력이 한 240은 나간대요. 나는 저것만 저거 뭐지? 디자인이나 그런 모양에서도 도련변이 같은 느낌이 아닌가. 왜냐면 카울은 다 돼 있는데 뭐 차는 F차라고 대놓고 그쵸. 이름에다가 F라고 써놓고 그렇죠. 뭐 그랬는데 속도도 웬만한 알차만큼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얘가 토크 같은 것도 약간 저중속 쪽에 조금 포인트 줘가지고 맞춰져 있고 그래서 그냥 일상 영역대에서 타는 뭐 투어러도 되고 일상용도 되고 출력이 이게 83마력이거든요. 83마력이고 이번에 17년식 신형부터가 90마력에 뭐 LED 라이트랑 쇼바 같은 거 개선돼서 나오고 83마력이면은 딱 07 정도 출력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형 말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돌연변이 별종? 이두저도 아니 중간에 껴있는? 근데 뭐 이 정도도 만족하고 왜냐면 알차만큼 땡기고 싶은데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딱 그건 괜찮겠네. 그쵸. 그리고 그 500R이 약간 아까 그때 얼마 전에 글 찾아봤을 때 누가 표현한 게 그런 레플리카계 PCX라 그랬거든요. 유지 비싸고 연비 좋고 출력이 엄청 세진 않아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얘는 개 500R의 형 같은 느낌? 400 사기통을 맛볼 수 있고 그렇지 편하고 유지 비싸고 뭐 역시 5리터랑 힘이 남아 도는데 이거? 남아 돌지. 나 지금 1cm도 안 당겼어. 그러니까요. 첫 텐덤이야, 첫 텐덤. 아, 형수님 이거 안 타봤어요? 못 탔어. 타임, 뭐, 매번 뭐, 이래서 못 타고 저래서 못 타고 해가지고. 추우니까 좀 안 태워주게 되더라고. 오늘은 추우니까 그쵸. 나가지 말자, 뭐, 이렇게 되고. 그치. 저는 F800 할 때는 형수님이 좀 탔죠? 엄청 탔지. 저 말고는 탄 사람이 없나? 없지. 너가 첫 텐덤이야. 내. 아이고, 이거 영광입니다. GS 첫 경험이랄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역시 등받이가 있어야 진짜 텐덤은 최고인 것 같아. 손잡이도 편하고, 뭐 일단 아주 뭐 안정적입니다. 아, 칭찬 감사. 근데 뭐 사실입니다. 섰을 때 중심 잡는 거 이런 거 빼고는 탈 수, 힘이 느껴지나? 오버리터네. 장난 아닌데 이거? 그래서 차도 뭐 진짜 저는 길게 보고 타려고요. 저는 지금 차 너무 마음에 들어. 길들이기도 하는데 뭐 벌써 마음에 들어? 아 솔직히 형 저 좀 땡겼어요. 아 좀 땡겼지? 밟았어 벌써. 그랬지 뭘. 그러니까 그 막 미친놈처럼 밟진 않았는데 가속을 쭉 눌러 해봤어? 그러니까 그 좀 고속
영역 길들이기 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GPS 한 160 몇? 그 정도까지는 밟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안 밟을 때는 몰랐는데 스포츠 모드 써놓고서 밟으니까 기가 막혀요. 집 있어요. 빌라 같은 거. 핑크색 빌라. 진짜 무슨 놀이공원에 있는 핑크색 있잖아요. 그게 큰 길가에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 길 반대편이에요. 딱 찾을 수 있어. 핫핑크구만. 진짜 핑크 궁전 같은 그런 핑크 궁전. 아 진짜로 부모 알아요. 몇 킬로 남았어요? 지금 1킬로 다 왔어. 이따 형이 보면은 아 그게 핑크 궁전이구나 딱 핑크 감이 궁전. 올 거야. 맞아 이렇게 아 동화말 그쪽이구나. 맞아.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잖아 여기 근처에 저 옆으로 좀만 가면은 저 홍두병 먹었어. 그래 차이나타운 있잖아. 맞아. 아씨 언덕 빡센데. 아유 빡세긴 동화마을이구만. 맞은편에 차만 안 오면 안 넘어갈 텐데. 뭐 들어오지 말래. 이거 일방통행이야. 아 그냥 가요. 비상등 켜고. 아니 어떻게 그래. 일방인데. 뒤에 차 안 옵니다. 아이씨 일방통행이야. 차에서 온. 아! 왜? 핑크색 궁전 저거 아닌가? 뭐. 아닌가? 아 내비가 저쪽으로 하는. 일단 가자고. 인도 밟고. 역시 GS.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여기 오른쪽에 핑크색 궁전 하나 있는데. 이 정도로 약한 핑크색 궁전은 아니지. 이건 핑크색 궁전. 올라갑니다요. 경사 여기 장난 아닌데? 야 오지마. 진짜 무서워 진짜. 오지마. 야 차왔으면 바로 잡아줬어 나.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애매기 같은 거도 이거는 감당 안 돼. 여긴가? 아니 저 궁전 있네. 저기 같아. 아 저기 내려가야 돼? 저 내려가야 돼요. 저 길 반대편 골목. 맞아 저기 같아. 핑크색 궁전. 핑크색 궁전 맞잖아 진짜. 진짜 있네 궁전이. 아니 그 사람이 네이버 지도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여기가 골목이라서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충격이야. 핑크색 궁전. 핑크색 궁전. 정말 그냥 딱 핑크색 궁전이죠. 아이 경사가 좀 가지고 와주세요. 여기 혹시나 해서 조금만. 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넣었어? 예. 아 이거 일단 중립으로 놓으셨죠? 작동만 되면 돼요. 네네. 형 장비 다 있어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후크 이거 거는 거. 망. 움직였네. 하나, 둘, 셋, 쭉. 저거 내가 찍어줄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형이 찍은 거고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더 잘 찍은 것 같아요. 예. 오프로드 그냥 바꾸지 말고 그냥 타야지. 지금 돈이 없어. 그 말을 녹음했다. 아 아닙니다. 나중에 바꿔야지. 지금은 아니야. 아 기어 표시 없는 거 참. 공삼 타다가 배기량이 두 배가 되니까 애매기다. 근데 잘 모르지 않아? 뭐가요? 그거 배기량이 두 배 된 거. 공삼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나는 그거 저기 예전에 몽키 거랑 이렇게 타 보니까 처음에 쭉쭉 나가는 거는 이게 300cc인 거 모르겠던데 잘 나가던데. 그렇죠. 보통 그냥 300cc보다는 그 CBR 250R 비교하면은 이제 월등히 잘 나가는데 그래도 뭐
얘는 그래도 두 배니까 좀 다르긴 하죠. 이거 클러치 감부터 먼저 익혀야 되고. 이걸 트리컬러라고 하는구나. 네, 트리컬러.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브레이크 잡을 때 하얀 불 들어오는 게. 네. 홍성님 보는 것 같아. 아이고. 뭐 달갑지 않은 소리인데 이거.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 장 1년 전에 오일을 갈고 오일을 안 갈았어. 그리고 이제 1년이 됐는데 3,000km 탔어 그 상태로. 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혼다 정비 쿠폰 1년짜리는 남았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거기가 6시 반이면 닫아서. 아, 혼다 못 가서. 그래서 어, 그냥 다음에 다음에 정비 쿠폰으로 갈고 오늘은 그냥 갈아 버리게 거기서. 그래. 앞서 있는 건가? 없어요. 저기랑 똑같네. 하늘기랑. 깡통이야, 깡통. 유경 것도 압수 없어. 아무것도 없나 전자장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어, 그럼 얘 똑같이 깡통. 얘가 그래서 까이는 것 중에 하나가 깡통, 전자장비 하나도 없는 거. 어. 그래서 17년식부터는 달아서 나와요. 17년식부터 ABS 달고 LED 라이트 하고 쇼버 개선되고 했는데도 가격은 동결. 어. 그동안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아직 삽니다. 아직 삽니다. 아, 기어 표시 없는 거 참 차다. 그냥 느낌으로 사는 거지 뭘. 6단이지 그거. 4단이요. 아니 아니, 아, 5단 미션이 아니 총 6단? 6단. 네. 아, 머플러도 그냥 바꾸지 말고 그냥 타야지. 아, 머플러도 그냥 바꾸지 말고 그냥 타야지. 아, 머플러도 그냥 바꾸지 말고 그냥 타야지.